새벽엔 제법 쌀쌀한 게 몸부림치도 말고 콕 박혀 자더라고요. 쫄병이라도 아는 사람 하나 있으니까 좋네. 여긴 대장이고 쫄병이고 그런 거 없어. 서로 할 말 다 하고 먹고 자고 그래. 사람은 다 평등하잖아. 이젠 제법 의병티가 나네. 어째 그걸 봤어? 재수 없어? 아니, 멋있어서. 아주 잠깐이지만. 어머니는 잘 계시고. 그렇게 걱정되면 와서 모셔가시든지. 걱정 아니요. 이현이가 걱정이지. 향병으로 끌려가 버렸디야. 불쌍한 놈. 혼자가 낼 모랜디. 아마 혼래는 힘들 거야. 그곳이 뭔 말이대? 백두령 가축 같이 있었거든. 백두령을 향병으로 끌려가게 만든 사람이 황진사였어. 농담하지 마라. 그 사실을 안 백두령은 군영에서 종적을 감췄고. 그 말이 큰 게 참말이라고?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 돌아갈 국민아에 살아서 동생도 만나고 복수도 하고.